두 살배기 손녀딸과 아들 부부와 함께 빅베어 레이크에 2박 3일 여행 갔습니다. 어린아이도 놀 것이 많았고 어른들은 하이킹도 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빅베어 레이크는 LA에서 2시간 운전 거리에 있습니다. 8000피트 가장 높은 산입니다. 겨울에는 스키와 스노보드 타는 장소로도 유명하지요. 산과 호수가 아름답고 공기도 신선하여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이 함께하니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숙박 장소는 에어비앤비 주택을 빌렸습니다. 빅베어 레이크는 너무 높아서 노인들은 잘 때 숨쉬기 힘들 수도 있지요. 그래서 밑에 위치한 러닝 스프링스 동네에 있는 집을 골랐습니다. 산 속에 자리 잡은 집은 넓고 아름다워서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발코니에서 보는 경치도 멋졌습니다. 강아지들도 데리고 갈 수 있어서 더욱 좋았어요. You want to go outside again? Thank you. 첫날은 가까운 곳에 위치한 레이크 에로헤드에 가서 놀다가 왔지요. 나와, 엄마. 나와. That worked. That worked. So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No, he just, yeah, he. Bella, he. 호수가 아름답고 마을이 잘 형성되어 있어서 즐거운 산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은 빅베어에 올라가 동물원에 들렀습니다. 작은 규모의 동물원이라 손녀딸도 재밌게 구경할 수 있었고 놀이터도 있어서 실컷 놀 수 있었습니다. 볼더 베이 파크에 가서 물놀이도 했어요. 보트 타는 사람들도 있고요. 대부분 가족들이 아이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스키 리프트 타고 산에 올라가는 것도 계획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피곤하여 낮잠 자는 시간이라 아쉽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였습니다. 가족들이 하루 종일 바쁘게 즐겁게 놀다가 숙소에 돌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갈비도 구워서 된장찌개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집을 빌리면 음식을 해서 먹을 수 있으니 좋았습니다. 부엌에는 모든 주방도구가 준비되어 있어서 편리하였습니다. 다음 날은 집으로 돌아가는 날인데 가는 길에 있는 레이크 그레고리에 들러서 놀고 갔습니다. 아담한 호수와 산책길이 잘 형성되어 있었어요. 강아지들도 함께 하이킹하며 여행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